저는 현재 그 RPA 건축 사무소 그리고 WDS 대표로 있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짓는 뭐 이런 방식보다는 인문학, 철학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폭넓게 사실 모든 거를 다 접목시킬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미술 작품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이거를 계기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풍악할 수 있어서 상당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예술학 박사 석수선입니다. 플러스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서 작품들을 감상은 하는데 그냥 감상하는 데 국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숨은 그런 이야기들도 알 수 있고 최근에 또 돌아가는 트렌디함 그런 정보들과 같이 어떻게 이 세상이 예술과 또 맞닿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만 30년 사진기자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예술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이고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조각이든 회화든 설치 미술이든 작품을 보면서 제가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울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시대에 과연 사후세계에 너무 좋았어요. 표현력의 발전 피핑하는 거 금기,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자전거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자전거 타세요? 타긴 타는데 마지막으로 탄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소장님은요? 아, 저는 아주 매니아. 예. 아, 그러시군요. 사이클을 한 5, 6년 탔습니다. 와, 자전거가 이미 우리에게는 익숙한 하나의 아이템인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보는 시대상 어떤 이야기로 나눠보시겠어요? 예, 제가 먼저 그림을 몇 장 좀 볼게요. 그 모네가 그린 우산을 든 여인, 르누아르가 그린 물랭 드 갈레트, 오노레 도미에가 그린 세탁부라는 그림, 그리고 또 역시 르누아르가 그린 우산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역시 모네가 그린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뭐 다 1860년대에서 뭐 한 8-90년대 사이에 주로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왜 제가 먼저 보여드리냐면은 여자들의 복장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물론 이제 야외에서 물랭 들라 갈레트처럼 뭐 야외에서 파티하는 그림도 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소풍 나온 거죠, 그죠? 예, 귀족들이. 독일 그림도 하나 보겠습니다. 독일 인상주의라고 여겨지는 메세르 울이라는 사람이 그린 밤의 빛. 저기 이제 여성들의 복장을 보시면요. 다 긴 치마. 심지어는 일을 할 때도 긴 치마만 다 여성들이 입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는 널리 알려진 화가는 아닙니다만은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되는 장 베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눈에 확 띄죠. 여성이 바지를 입고 있다. 지금까지 본 그림과는 비교하실 정도로 편한 바지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복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시대에 이제 유럽에 자전거가 생산이 되고 자전거가 귀족들 중심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대중화되면서 여성들이 드디어 자유롭게 저렇게 야외에서 남자들도 있고 다중이 있는 데서도 저렇게 편하게 바지를 입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전거 하면 뭐 기술의 발전도 있고 혹은 여성의 권리의 어떤 확대랄까요?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린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자전거가 보급되고 저렇게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한다는 이유로 저렇게 바지를 입으면서 남성들이나 대중들의 저항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물론 남아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은 치마를 입고 타는 모습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이제 오히려 사고 위험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저렇게 자연스럽게 바지를 입어도 뭐 큰 저항이 없는 시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정이 있었겠지요. 예, 당연히 있었겠죠. 조기에서도 기존의 여성성을 상징하던 볼륨이 있는 치마를 계속 그래도 유지하는. 뭐 요즘처럼 몸매가 두드러나게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바지까지는 가기가 도저히 어렵죠. 최소한의 그것만 조금 양해를 해준 것 같은. 네. 그 자전거가 사실은 뭐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뭐 가장 혁명적인 또 운전수단의 발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우리가 자전거를 좀 지금은 너무 과소평가를 하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세계일 줄 아는 사람들도 아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확장성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운송수단이라는 게 뭐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뭐 말이나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건 생물체고 그게 생산도 많이 안 되고 또 말을 또 길들여야 하고 이런데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일부 정말 부유 계층, 그러니까 부와 권력의 또 상징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는 뭐 그거는 상반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일단 타면은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영역 자체가 굉장히 확장이 되는 개인이 굉장히 많이 활동의 영역을 덮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전거의 가장 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개인화인 것 같아요. 말도 이제 마차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타는 거지만 이 말이라는 거는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차가 1830년대 이제 유럽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인 운송수단으로 등장을 했지만 기차 역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교통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라는 저 물건이 진짜 저 발명품이 굉장히 호응을 받았던 것은 결국 자기 개인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쉽게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동하기에도 운전하기에도 배우기도 쉽고 이런 개인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특히나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사회로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으로.